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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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오늘 전 먹방길을 걷기 전에 자급자족 먹방을 해보려 합니다. 우쌰, 아유, 삼촌 많이 잡아진 띠가? 아유, 아유, 돌은 잡혔는데 문어가 안 잡히네. 아, 이 동네 이거 다 먹어버려야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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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제주 돌문어를 잡지 못했지만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와, 이 양 실화입니까? 이게 그 유명한 제주 돌문어입니다. 야, 쫄깃 쫄깃 돌문어. 근데 이 맛은 단맛이 난다는 거. 해녀 삼촌들이 낚아올린 싱싱한 톡과 제주산 돌문어 듬뿍. 사장님, 어서 주세요. 어서요. 이 비주얼 봐. 와, 이 비주얼 미쳤다 이거. 미친 듯이 나오는 재료. 쌀알은 그저 거들고 있을 뿐. 그렇담 너희는 누룽지가 되어라. 양념장을 안 넣고 그냥 먹었는데요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자연에서 주는 그 톳과 문어에서 나오는 그 염분, 그 맛있는 달달한 그 소금간. 하지만 양념장 빼면 섭하잖아요. 양념장 렛츠 기릿. 제가 양념장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. 근데 양념장을 강하게 하지도 않으셨어. 이 향긋하게 약간 도움만 더 줄 뿐. 네, 제가 바로 신개념 쌈 창시장 좌 선생입니다. 물론 맛있겠지만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저희가 보통 고기를 많이 쌈 싸 먹잖아요. 근데 문어의 쫄깃쫄깃한 식감, 그 다음에 톳의 따닥따닥 그냥 씹히는 그런 재미, 엄청난 담백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고기보단 더 좋은 맛이 나네요. 제주산 돌문어가 통으로 딱! 내 입으로 딱! 어머, 저 탱글탱글함 보세요. 아, 야, 이거? 아, 칼국수라서 약간 국물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. 네가 진정한 제주산 돌문어냐? 내가 한번 맛을 보겠다. 제주 돌문어 인정, 인정. 전혀 안 질겨. 야, 이건 밥 말아야 된다. 밥 주세요, 밥. 아우, 밥, 밥. 이건 밥 말아야겠어. 야, 죽인다. 와!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소리 없이 강한 연밥 정식.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? 꿀맛이라고? 처음에 사찰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주스럽게 약간 변형을 했답니다. 전혀 조미료 1도 없는, 전혀 조미료를 쓰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. 연잎에 숨겨진 찹쌀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괜찮아, 다 먹어줄게. 그냥 약인데, 약.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물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침샘이 폭발하고 있어요, 지금. 이렇게만 먹어도 굿. 우리 부모님 여름 되기 전에 뭘로 보양을 시켜줘야 될까? 뭐 백숙 한 마리 할까? 생각했는데 이런 게 보양 음식이죠. 한약? 보양식?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요 음식들 드셔보세요. 와, 반찬들이 조미료를 안 쓰고 들깨, 참기름 그런 것만 썼다 그러는데 아니 슴슴하니 간이도 잘 돼 있고 그 어머니의 그 참기름 때문에 그런가?
고소해요. 잘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. 맛있는 음식 앞에선 예의를 차려야죠. 아이고, 짤 것 같은데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데요. 식감은 채소인데 맛은 고기예요. 굉장히 맛있는 부드러운 고기, 소고기.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,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. 와우, 와우, 너무 좋다. 나나 honey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. 온통 초록초록 세상.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말차예요. 맛있는 말차 세계로 입성. 이 보세요.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디저트들. 녹차와 말차를 전문점으로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. 안 그래도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. 말차가 더해졌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? 아이스크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어? 어?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말차 생크림. 생크림이네요, 생크림. 말차의 약간 그 쌉싸름한 맛과 이 독특한 이 향이 싹 잡아주면서 이 단맛과 섞이면서 이 뽀송뽀송한 이 파운드 케이크까지.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푸딩. 애기 엉덩이 같다. 와우, 어메이징, 익사이팅, 와우. 이 뭐야 이거? 이런 디저트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.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 말차의 쌉싸름한 향이 싹 돌면서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그 맛. 와, 푸딩 이거 한 조각 먹었는데 내 입이 가글대네. 벌써부터 농도가 느껴지네요. 말차가 꽉 들어찬 생 초콜릿.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먹었는데 입을 열고 싶지 않아. 입안에 공기를 넣고 싶지 않아. 다 이 구강까지 확 다 느끼고 꼴딱 넘기고 싶어. 녹차하면 또 팥 아니겠습니까? 아, 이 맛에서 헤어나오지 않을래요. 이 팥이 알갱이가 살짝 씹혀요. 진한 라떼의 맛인데 구수함이 더해졌다. 녹차, 팥, 다이어트. 근데 저는 이미 엄청 많이 먹어버렸다는 거. 마지막에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.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조수막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먹방길 걸어주실 거죠? 먹방!